안녕하십니까. 골드 알로에 농장입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알로에를 가지고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샐러드 그 야채 모듬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드실 만큼 이제 양은 이제 뭐 드실 만큼 예쁘게 이렇게 놓으시고 요즘 아주 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로에 베라를 제가 이제 조금 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로에 베라가 주 메뉴이기 때문에요. 알로에 베라 손질법은 많이들 보셔서 알 거예요. 이렇게 감자칼로 여기 넓이가 넓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2등분 해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네. 오늘은 이제 이 샐러드가 이제 양배추 주 재료인데요. 이렇게 이제 채를 썰어 놨죠. 알로에도 이제 깍둑 썰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이제 채를 썰 거예요. 이왕이면 이제 길이 맞춰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시기 편하게끔 제가 이제 알로에 요리할 때는 이때가 가장 신기해요. 재밌고. 네, 이렇게 해서 껍질째 이렇게. 지금 알로에 젤리가 끈적끈적한 치즈 같죠?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농장에서 알로에 식초를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파인애플 식초를 한번 써볼까요? 스푼 없이 그냥 적당량. 이제 그 식초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시고요. 이제 본인들 취향에 따라 얄막해서 이렇게 이제 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고기 같은 음식 드시고요. 이제 시원하게 후식으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알로에하고 샐러드가 합쳐져서 색깔도 너무 예쁘죠? 요즘 요리는 그냥 간편하게 하셔야지 좋은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번잡스럽게 막 일부러 해가지고 드시기는 좀 힘들죠? 바쁜 세상에 엄마들도 힘드시고 파프리카도 있고 당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주 손쉽게 구입하셔가지고 알로에만 썰어서 믹스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견과류 좀 뿌려볼까요? 고소하게. 제가 이제 미리 좀 다져놨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제철 과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집안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던 거. 저희는 이제 건포도가 좀 있어서 건 건포도를 이렇게 올려놓고 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먹기도 싫고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어요. 입안에서 알로에 길이 톡톡 터져가지고 야채와 어우러져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후식으로 드시기에 아주 편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드셔보셔요. 네, 지금까지 이제 알로에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이제 좋은 레시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